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하락입니다. 외국인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 오늘 마무리를 잘 지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우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장기화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더 확전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심도 좀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드는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하면서 코스닥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좀 더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방금 속보로 나온 뉴스인데요. 뭐 이스라엘과 이집트 쪽에서 가자 남부 쪽에서 16일부터 9시부터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아랫고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추가적인 확정 가능성보다는 조금 양호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시장은 급격하게 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에 좀 맞춰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이번 주는 미국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시작해서 각 금융주들 그리고 테슬라와 모건 스탠리 등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. 특히 다음 주까지는 뭐 기술주들의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. 그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시장 마무리 잘 지어보겠고요. 말씀해 주신 전략. 결국에는 또 저희가 기승전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. 좋은 종목이나 업종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